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와인 즐기시면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두런두런 앉아서 아주 오붓하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런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저와 함께 와주시려고 또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어제 그 우리 최용선 매니저님하고는 뭐 따로 어디 커피 마시러 가시는 것 같던데. 커피 한잔 하려고 나가봤더니 근처 네. 커피숍들이 다 닫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애처롭게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 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두 분이 늦게까지 있으셨던 걸 안 게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했더니 최용성 매니저님이 그때쯤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시려고 지나가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누구랑 어디가 있었냐 그랬더니 강구현 매니저님하고 모처럼 대화 좀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들끼리 또 이제 대화 나누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주식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 뭐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중국 증시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 증시는 오늘 1.16% 하락한 3,632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차는 1.4% 하락한 2,523포인트, 홍콩 항셍 지수는 1.2% 하락한 23,19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런 네. 산타랠리 이런 것들이 원래 있습니까? 아니면 산타랠리는 미국이나 이런 특정한 국가에 대한 얘기일까요? 일반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하면 연말 그리고 연초 크리스마스 시즌에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을 의미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 산타랠리라는 용어가 좀 자리를 잡게 된 게 그 기간 즈음에 항상 증시가 좋았던 날이 많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산타랠리라는 표현이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아주 뭐 엄청난 주식 고수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사실 산타랠리라고 부르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산타랠리의 정의를 제가 오늘 나중에 말씀드릴 걸로 하나 좀 찝어오긴 했는데 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산타랠리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그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다음 해 시작 2거래일 정도를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합 7거래일 정도의 거래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S&P500의 경우에는 과거 90년 동안 한 90여 년 동안 1928년부터 지금까지 약 90여 년 동안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그 7거래일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상승했던 기간이 약 79%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에 8번 정도는 그러니까 10년 중 8개 해 정도는 그 기간 동안에 상승이 주로 나타났었다 이고요. 평균적인 상승률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라는 용어가 과거부터 좀 자리를 잡게 됐던 계기가 보통 연말 연초에는 증시가 좀 비교적 상승했던 날이 많았기 때문에 산타랠리라는 표현이 좀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또 아주 정밀한 또 의미들이 있었었군요. 예, 인형 모자 신경 쓰이신다고 해서 뒤로 넘겼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감정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누가 진단해 놓은 게 있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중국 증시의 흐름 어떤 좀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지수 숫자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네, 상해 종합 증시는 0.7% 하락한 3,618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그리고 심천은 1.3% 하락한 2,491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는 0.13% 상승한 23,22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항셍 지수만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중국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었던 날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를 할 수가 없었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홍콩 주식의 경우에는 오전장만 열렸었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아니면 한국에 계시지 않더라도 중국 주식을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심심했던 장이었을 수 있겠다. 특히나 본토는 지켜만 봐야 되는 구경만 해야 되는 장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나 네. 전기차, 태양광 업종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 업종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아이고, 네. 얼마나요? 전기차, 태양광 업종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대표적인 닝더스다이, CATL이 네. 7.3% 빠졌고요. 오늘 시총이 하루에 180조 원 정도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예. 또 됐고 통위가 네.
6.3%, 시노팩이 5.3%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풍력을 대표하는 중국의 대장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하루였고요. 네. 그리고 뭐 강봉리튬이나 천재리튬이 약 5% 정도 하락을 했고, 전기차 관련된 업종은 장성자동차, 길리자동차가 각각 5%와 2% 정도의 하락을 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랑했던 전기차 업종들이 오늘 조금 급락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전기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 좀 각광받고 있었던 태양광이나 풍력도 무너졌다. 그리고 반면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시클리컬 소비 업종들, 그리고 에너지 업종 중에서는 특이하게 원자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만 조금 강했습니다. CGT 면세가 3.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백주, 중국의 백주 기업 중에 좀 이름은 생소한데 절강고월 용산 소흥술 이라는 백주 기업이 백주 가격을 약 5%에서 20% 제품마다 네.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네. 다음 1월 20일부터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고시를 합니다. 지난번 오량액이 백주 가격 인상을 하고 나서 몇몇 개 이제 백주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백주 가격을 올린 절강고월 용산 소흥술이라는 회사는 인건비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예. 이 인건비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품마다 5에서 20% 정도 가격을 올리겠다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중국의 노동력에 대해서 이 노동인구의 인건비가 조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도 베트남 등지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가격 그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최근에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주모태주가 5.5%가량 올랐고요. 오량액이 2.1% 올랐습니다. 백주 가격들이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귀주모태주는 바로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상승 후 조정 모습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직전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오량액의 경우에는 조정 후 반등을 하면서 최근 들어 꺾이는 모습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음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좀 소비 업종들이 좀 많이 좋았고요. 특히 네. 그 가운데 백주 기업들이 있었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특히나 친환경 업종들이 약세였고, 반면에 중국 핵전이라든가 중국 광핵과 같은 원자력 에너지 업종들은 오늘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우리 그 뭐죠? 그 글로벌 라이브 때 저도 본의 아니게 제 계좌의 어떤 포트를 일부는 이제 공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다 진실되게 방송해야 되니까요. 저도 한 3, 4개월 전에 백주를 좀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해 보니까 이런 대세 상승장이 좀 지나가면 확실하게 자기 어떤 뭐랄까요? 땅. 그러니까 이쪽은 내 땅이야. 영역이 있는 곳들이 좀 많이 나중에는 주목받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시클리컬 또는 소비재 네. 관련한 분야인데 백주도 그래서 좀 관심을 뒀는데 앞으로 이런 내년에 이제 오늘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클리컬 또는 소비재들 좀 반등이나 좀 묵직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이건 많은 가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네. 돈을 버는 기업들이 굉장히 극소수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성장에 목말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성장주 업종들이 고 PR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네. 현재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고 PR 업종들밖에 없고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다행인 것은 네. 우리나라도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비상장 중소기업들 위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그나마 상장기업들은 돈을 그래도 잘 벌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나마 순이익 혹은 영업이익이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것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성장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 PR 업종들 혹은 성장주들에 대한 갈망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이라든가 어느 한 긴축 이런 이벤트 혹은
다른 기타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내수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뭐 국가들 간의 이제 대항이라던가 아니면 무역 분쟁이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내수주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고성장 업종들이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경기 방어 혹은 내수주들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혹은 가치주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보다는 좀 바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벨 전략. 아,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국 증시에서 좀 주요하게 우리가 살펴보려는 걸 한번 봤더니 2차 전지 들고 오셨어요? 네. 예. 오늘 중국의 2차 전지 업종들 특히 CATL 위주로 해서 조금 많은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중국 투자를 오늘 고객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눈 뜨고 구경만 해야만 했던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뉴스가 있었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네. 명확하게 중국의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업종들이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하는 보고서나 자료는 좀 없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일각에는 하락 원인들을 현지에서도 조금 불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일 그 관영 언론에서 몇몇 개 운용사 혹은 보험사에서 보험 지수 혹은 경기 전반 지수, 섹터 혹은 ETF 전반에 대해서 추종해야 되는 이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 친환경 혹은 2차 전지 업종을 너무나도 많은 편중을 시켰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영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좀 때렸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고질적으로는 2차 전지 업종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랠리를 올해 9월, 10월, 11월에 좀 펼쳤고 고 PER 혹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로는 현재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성장은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2차 전지 업종 기업들이 최근 향후 5년 동안 늘릴 캐펙스 투자가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우려가 좀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2022년에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30% 삭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성장성 있으니까 무조건 갈 거야 라는 시각에 모두가 매수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쪽은 보조금 흐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내년도 각국 정부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니까 네. 재정 건전성 국가들마다 재정 건전성을 정말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또 부양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보조금 정책은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친환경적인 혹은 탈탄소 문제도 있겠지만 네. 각 국가들마다 이제 특히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각 국가의 내수 자동차 네. 생산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들에게 수혜를 또 돌아가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문제는 내년에 대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도 네.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대선들이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시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의 바이든의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이든의 친환경 드라이브 전략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해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바이든 정부의 내년 그 중간 선거 즈음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서 패하게 된다면 친환경 특히 전기차 업종과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급락을 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그래도 뭐 이게 정해진 미래다 보니까 뭔가 예전처럼 규모의 네. 경제 실현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 유지하려는 전략은 계속 하고 있겠죠?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종들끼리는 지금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객사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비아디라든가 뭐 CATL이라든가 각각의 상위 벤더들, 상위 고객사들에게 물량을 누가 더 많이 뺏어오느냐, 네. 가격은 조금 받더라도 누가 더 많이 뺏어오느냐 하는 치킨 게임의 싸움인데 기업들의 마진은 조금 줄어들지라도 최종 승자가 언젠가는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디램 간의 전쟁처럼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 싸우는 치킨 게임의 기간 동안에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이슈들도 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시장의 하락은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중국 본토 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게 바로 친환경 2차 전지 업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친환경 그리고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특히나 약세를 보였다. 따라서 내년 초 혹은 다시금 이번 연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날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다시금 받아가지 않을까, 물량에 대해서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본토의 2차 전지 업종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뭐 예를 들어 뭐 MSCI라든가 중국의 CSI 300이라든가 심천백 인덱스라든가 네. 이렇게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는 2차 전지 업종들을 좀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축소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진짜 ETF에 몰려드는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략도 가능할까요? 내년도에 네. 2차 전지 또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도 알려주셨던 여러 가지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테마들이 우리 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주가를 밀어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ETF나 이런 데서 당연스럽게 포트 짜면서 들어오는 돈 이게 굉장히 큰 상승 기조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모니터하려면 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HTS에서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에는 네. HTS에서 ETF라고 검색만 해보시면 ETF 편입 종목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창이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메타버스 최근에 ETF들 굉장히 핫한데 이 메타버스 ETF를 보면 그 실시간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 이런 패시브 자금 혹은 섹터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도 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종목을 픽하는데도 이런 그 ETF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메타버스라는 예를 들어드렸는데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게임과 엔터 네. 정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LG이노텍과 같은 하드웨어 부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최근에 LG이노텍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메타버스 테마도 일부 있는 거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중에서도 뭐 SM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에서는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네. 게임 업종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ETF로의 자금 유입에 좀 수혜를 많이 받던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매매를 하실 때도 ETF의 편입 정도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ETF.com에 들어가 보시면 그 ETF에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 혹은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뭐 ETF.com이나 국내에 상장되는 ETF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한 번씩은 꼭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도 그 현장에 계시면서 고객들에게 ETF를 좀 권하시는 편이신가요? ETF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역시나 SPY 정도인 것 같고요. 섹터별 매매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 그거에 대한 니즈가 다시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은 ETF에 대해서 한 최근 2, 3년 동안 관심은 굉장히 많아지셨고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어떤 신문사에 인터뷰를 했을 때 ETF와 같은 패시브 형태로 투자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게 옳을까? 어떤 게 더 나은 대안일까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소위 말해서 물반 고기반이었던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여름부터 조금 장이 박스권하고
순환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피곤스러웠던 장이었는데 곰곰이 계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좀 권해드려요. 네. 지금 그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후 나의 계좌가 수익률이 시장 지수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을 했는가 혹은 얼마나 언더퍼폼을 했는가 확인하시고 내가 굉장히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다면 개별 투자를 훨씬 더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순환매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 혹은 트레이딩을 좀 즐겨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구간이거든요. 반대로 한두 종목 혹은 몇 개 종목에 우직하니 바이앤홀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멀미가 나는 변동성의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수익률이 나에게 뭐 시장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뭐 ETF 혹은 패시브 예를 들어 뭐 섹터라든지 네. 아니면 지수라든지 이런 ETF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마저도 너무 피곤하다라고 한다면 네.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고 한 템포 쉬어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현금 비중 늘려라는 말씀은 쉬운 게 아닌데 아 대단하세요. 네. 정말 고객 사랑이 만만치 않으신데? 일단 고객분들 계좌가 터지면 그럼요. 저도 터지니까 맞아요. 네. 네. 이거 뭐 크리스마스긴 한데 네. 요즘 그 고객분들의 그 심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상반기까지 돈을 굉장히 쉽게 버셨고 그 돈으로 추가 매수 등을 통해서 좀 강하게 들어갔던 종목들이 손실이 나는 케이스가 좀 있었군요. 많거든요. 네. 고객분들이 이제 뭐 제가 직접 운용을 하든 아니면 직접 운용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매매를 네. 하시든 이런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세금 문제, 내년 5월에 이제 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 상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으시고요. 현금 비중 확대라든가 아니면 주식에서 어느 섹터로 집중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지금 당장에 고객분들이 가장 많은 니즈를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내년에 내야 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저희들하고 얘기도 하시면서 채팅방에서도 서로들 간에 근황 토크를 했는데요. 우리 강 매니저님은 그 말씀하시냐고 못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질문 혹시 있나 하고 챙겨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 독일에서도 들으시고요. 시드니에서도 들으시고요. 네. 멕시코에서도 들으시고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글로벌 라이브는 진짜 글로벌 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매니저님은 코로나 좀 더 풀려서 주식이 전반적으로도 오르고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딜 제일 먼저 가고 싶으세요? 일단 제주도라도 너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집돌이이다 보니까 예. 밖에 나가는 걸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술자리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행을 그렇게 딱히 즐기는 타입이 아니어서 여행을 즐기는 타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가고 싶더라고요. 비행기 그렇죠. 타고 나가고 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가까운 제주도라도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원래 다음 주에 싱가포르 출장이 있었었는데 네. 네. 근데 못 가게 됐어요. 아. 네. 싱가포르마저도 트래블 버블을 이제 슬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 해에 영국도 들어오셨는데 저도 영국 출장이 또 하나 있었었는데 예, 그것도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들 아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하고 계신데 정말 글로벌 라이브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퍼졌는지 다시 한번 새삼 늦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무리하고 미국 한번 가볼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전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우지수는 0.55% 상승한 35,950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85% 상승한 15,653포인트, S&P500은 0.6% 상승한 4,72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증시 모두 다 상승해서 끝나긴 했지만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좀 피로는 누적되어 있는 모습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장 막판에 소폭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장이고 한 뭐 금토일 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미리 하는 듯한 모습 좀 같이 보였고요.
미국에서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 물가지수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지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오미크론 우려가 확실하게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경기 재개에 대해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았던 하루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뉴욕에서도 2, 3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네. 중증 환자는 굉장히 적다. 델타 변이에 비해서 치명률도 굉장히 낮고 입원을 요하는 비율도 15%에서 20%밖에 안 된다. 그리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육군에서는 어떠한 변이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는 완연하게 좀 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와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이 백신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보잉이라든지 델타 항공이라든지 파크호텔 리조트 혹은 크루즈 업종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강세였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급락한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반등했던 섹터가 바로 리오프닝 섹터였거든요. 그만큼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론도 전일 4.5%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원인은 지난 분기 호실적 발표도 있었고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도 있었는데 이 마이크론의 그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쇼티지, 이 공급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나서 대한민국의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고 있고 오늘 현대차도 좀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전 세계 자동차 업종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에 자동차 섹터가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 아등바등했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다면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해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라는 모습이 좀 시장에서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사항으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매각 종료 발언으로 약 5.7% 상승을 했고요. 네. 니콜라가 첫 번째 전기 트럭 양수도 했다라는 좀 보도 나오면서 17.9%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전기차, 수소 트럭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품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이슈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약 3.7%, WTI가 1.4% 그리고 금과 은 거의 모든 산업재들 그리고 경기 민감한 재료들이 모두 다 함께 올랐다. 그리고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을 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는 경기 민감주, 네. 소비재 업종들이 가장 강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올랐고 리츠 정도만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은 너무 핫해서 한번 조정해야죠. 아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부동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작아요. 작게 조정을 받았고요. 예. 최근에 저도 이제 기사를 흘겨보긴 했지만 미국의 그 사모펀드 형태를 통해서 오피스 투자를 하는 곳에 네.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굉장히 그랬던 시기를 겪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저도 요즘 이제 여의도 이제 많은 이제 그 선후배들 뵈면요. 요즘은 이제 정말 그 부티크형 그 오피스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많아서 여의도도 요즘 작은 오피스들 품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 디벨로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이 근처에 그런 오피스를 더 지을 그런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들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3프로에서도 주식도 그렇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내년에도 부동산을 좀 더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어떻게 현장에 계시면 부동산 직접 물어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금융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포트도 같이 지원을 합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본사에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세무사분들이랑 네.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본사에 따로 두고 계세요. 뭐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네.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이런 컨설팅팀에 요청을 드려서 좀 면담을 하는 자리를 갖게 해드리고요. 예. 뭐 보통 은행의 경우에는 뭐 한 명의 세무사씩 꼭 끼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네. 증권사의 뭐 점포에는 세무사분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상담이 들어온다면 세무사분들과 혹은 변호사분들,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뭐 만나기 불편하실 경우에 전화 통화를 해주시기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직접 대면 상담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증시도 얘기했지만 두런두런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 하시는 일도 궁금했고 시장에 대한 어떤 레슨도 얻을 걸 얘기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 좀 여쭤봐야 되겠죠. 2022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긴축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 저도 확인했던 뉴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블룸버그에서 873명의 매니저들과 그리고 뭐 학자들 그리고 뭐 매크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2년에 가장 유의해야 될 것들, 하락을 야기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복수응답이 가능했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답했던 사람이 31%, 그리고 코로나라고 답했던 사람이 26%였는데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전쟁이라는 단어였어요. 전쟁을 선택한 복수응답자가 23%나 됐습니다. 야. 코로나가 26%인데 전쟁을 23%의 패널들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야.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 말고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뭐 연준과 중국이 각각 13.5% 정도였고요. 정책에 대한 오류, 다시 말해서 내년에 대선들도 많고 중간 선거도 있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오류도 약 9.8%, 그리고 몇 개월 전에 굉장히 핫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은 고작 2.3%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사람이 23%나 됐던 거였고요. 대단하네요. 지금 이 전쟁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그리고 중국과 대만 네. 이슈인데 특이했던 거는 중국과 대만을 각각 선택해 주신 분들 대만, 러시아 그리고 지정학을 각각 선택하신 분들이 8.6%, 7%, 6.8%라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대만, 러시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전쟁 이외의 키워드로 선택한 사람들이 22.4%다. 전쟁과 합치면 약 40% 중반의 리스크거든요. 야, 대단하네. 지금 진짜.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네.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그랬대? 하고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중국과 대만 뭐 하루 이틀이야라고 하지만 저도 해외에 계신 분들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들의 배우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진짜 내년에 전쟁이 날 것 같아 라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도곡동이라는 특성상 이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네. 유독 최근 들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는 고객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혹은 오미크론 네. 또 다른 변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겪고 있고 언젠가 사라질 이슈이지만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좀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변수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지만 네. 무력 충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무역 분쟁이라든가 경제 제재 같은 그렇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가장 최근에 가까이서도 러시아가 유럽에 송출하는 가스관도 잠가버리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로도 힘들고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도 힘든데 서로 무역 분쟁까지 경제 제재까지 한다면 굉장히 주식시장 혹은 위험자산시장에서는 힘든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글로벌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데 전쟁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저는 뭐 저도 여기저기 방송에서 그냥 뭐 이런 위험들이 있다라고 언급은 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비중이 높게 나온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남북이 분단 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기 위에서 미사일 쏘고 그런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막 중국, 저 북한 미사일 쐈다 그러면 막 안부 전화하면서 네. 괜찮니? 막 하잖아요. 네. 저는 여기도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독일에서도 전차 부대를 좀 보내기도 했었고 유럽에서는 좀 특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뭐 굵직굵직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게 또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그런 걸 도와드리는 게 우리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또 댁에서 푹 쉬시고 그러셔야죠. 하여튼 지난 한 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3프로의 든든한 자산이 돼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